안녕하세요. 란쟁이 TV입니다. 오늘은 어머님하고 가까운 근교에 능이산행을 또 가볼까 합니다. 능이산행이 그 능선을 위주로 해서 조금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지금 탐나는 중에 있고요. 시기적으로 잡버섯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잡버섯도 많이 있는 거 보면은 능이가 아직도 조금 끝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능이가 좀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어때요? 오늘? 어때요? 너무 늦었지? 너무 늦게 가서 인자 지금 가서 뭔 능이를 보겠냐? 나를 보도 초심을 제대로 잘 잡고서 다녀야지. 초심을 잃어가지고 뭘 해먹었어? 무슨 초심을 잃어요 제가? 초심 많이 잃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 엄마한테 또 혼났습니다. 어제는 조금 모임이 있어서 내가 조금 늦게까지 같이 그 모임에 좀 있다가 오다 보니까 오늘 좀 늦었고요. 이따 엄마한테 혼나니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산행 좀잘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 입구입니다. 네, 이쪽으로 예, 계곡이 좀 있네요. 산 입구 계곡 주변으로 한번 잘 탐색을 해보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산행이 좀 어려운 산행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자, 한번 계곡에서 좀 쉬었다가 산행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화이팅! 화이팅! 언니 꼭 만나자. 또 산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초입에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라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붉은색이 좀 많네요. 붉은 비단 그물버섯. 몇 개의 군락지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뭐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거라도 따자. 따? 이제 능선 하나 올랐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네. 엄마 힘들어요? 힘들어. 네 발로 개왔어. 네 발로. 아, 정말 버섯 산행 힘듭니다. 올라오면서 잡버섯 몇 개 봤는데, 아, 이제 고지가 이제 능선 하나 올라왔어요. 능선 하나 올라왔는데 고도가 300m도 안 돼요. 300도 안 되는데, 아, 이게 악산이라 이제 능선 하나 찾아서 이제 능선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좀 더 힘내서 한번 산행, 버섯 산행 좀 더 해보고요. 엄마, 버섯 산행이 좋아요? 난초 산행이 좋아요? 난초 산행이 훨씬 좋아. 난초 산행? 버섯 산행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 재밌잖아. 재미없어요? 아, 네 발로 계단이는데 어떻게 재밌어. 아, 좀 더 엄마랑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산행을 좀 하다가 능이를 못 보더라도 앞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지금 한 550고지나 450에서 500고지까지는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반절정 도 온 것 같아요. 이제 능선을 따라서 이 산이 620고지 정도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저 멀리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한 고지가 지금 520고지 정도 되고요. 저 멀리 보입니다. 산 정상이. 조금 다른 데로 또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산 정상 벙어리들이 보이네요. 어, 능이는 보지는 못했고, 내려가면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능이 산행이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아까 포인트 자리 하나는, 찾아놓은 것 같고요. 한번 그쪽으로, 탐색해가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상에 올라왔더니 공기도 좋고, 비록 능이 산행은, 능이는 보지 못했지만, 예, 오늘도 산행 즐겁게 하고 내려갑니다. 네, 우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영상에 보면 이렇게 산중나무가 많은 쪽에서 능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한번 산중나무가 많이 나오는 데를 찾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능이가 나올 만한 자리인데 버섯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고생하신 보람이 있나 봐요. 어머님이 능이를 캐셨다는데, 보셨다는데, 저 어머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우, 근데 너무 힘드네, 산 타기가. 아우, 능이를 보셨다고 하니까 능이를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줄능이는 나오면 좋겠지만, 한번 나왔으면 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오, 진짜 능이네. 와, 능이 찾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우, 능입니다, 능이. 아, 드디어 찾았네, 능이. 사이즈도 좀 큰데, 사이즈가 좋습니다. 와, 엄마 축하합니다. 와, 엄마가 찾았네. 야, 고생한 보람 있네요. 아우, 이게 능이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살다 살다 버섯 사냥하면서 능이 처음 만납니다. 처음. 와, 기분은 상당히 좋네요. 줄능이는 아니지만 능이 상당히 이쁘네요. 아, 제 손가락 손바닥하고 아,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능이.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힘들게 산행했는데, 아, 이제 저도 이제 능이 밭자리 하나, 예, 찾아놓은 것 같습니다. 능이 밭자리 하나 찾았습니다. 아, 예. 많이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면은, 좀 나와서 일찍 나와가지고 많이 좀 자란 상태고, 상태가 많이 좋진 않은 거 보니까, 상태 좋은 거예요. 조금 일찍 오면은 그래도, 좀 많은 능이를 좀 보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능이를 봤다는 게 어딥니까? 아, 드디어 찾았어요. 자리 하나. 야, 세 번, 네 번 산행하면서 드디어 능이 하나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지금 능이를 캐고 계십니다. 난초하듯이 하시네요. 그냥 뚝 끊어요. 엄마가 봐봐요. 저 봐봐요. 얼굴이랑 같이 봐야지. 축하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와.